자, 이제 기라티나를 잡으러 가봅시다. 고고. 저기 잠깐만, 나 얘랑 배틀 안한거 같아서 그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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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근데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. 됐어요. 아이, 좋아요. 자, 아, 뭐야,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? 또 있어? 윤겔라? 아, 괜찮아요. 아, 근데 여러분들 그 애들 놀릴 때막니 얼굴 윤겔라 그러잖아요. 윤겔라가 막 그렇게 보면 못생긴 포켓몬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 막 빈티나 이런 거였으면 진짜 싸워도 되는 그런 각인데, 니 얼굴 빈티나 그러면 진짜 어? 빈티나가 포켓몬이든 그냥 단어든 그건 일단 싸우는 게 맞아요. 그건 싸우는 게 맞는데, 야 잠깐만, 이 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여기? 야, 더 무서워졌는데? 와, 노래 진짜 심각하게 무서워졌다, 이거. 옛날에도 무서웠는데, 더 무서워졌어. 아, 진짜 이거 대단한데? 와. 이거는 안개제거 쓰면 되죠. 이게 굳이 내 파티에 있는 포켓몬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. 세 개의 기둥을 빠져나와 잠들어 있는 애 곁으로. 230을 넘기 전에 기둥 일단 3개를 찾으면 됩니다. 이런 기둥 3개 찾으면 돼요. 11.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기둥의 개수고요. 밑에 있는 게그 빠져나온 방의 개수예요. 30을 밑에 있는 게30 넘기 전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. 지금 이게 기둥이 없죠? 이게 방 카운트 되면서 기둥 개수를 이렇게 3개를 찾으면 돼요. 잠깐만. 귀찮네. 자, 기둥 두개 찾았고, 방 다섯 개 지나왔단 뜻이에요. 그냥 아무 방이나 들어가면 돼요. 자, 이렇게 세개 채웠으면, 여기서 아무 방, 여기 세 개, 여기 뭐, 아무, 여기 아무튼 이렇게, 방 아무개나 들어가면 기라티나가 있는 방으로 안내가 됩니다. 리포트하고 바로 배틀할게요. 기아! 기라티나가 나타났다. 가자, 토대보기. 우리의 유대를 보여주자. 프레셔. 할거 없어. 게임으로 부수기 하면 돼. 화동탄. 뿅.
확실히 그 물리 방어의 내구가 높은 키라티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달아요. 키라티나가 이건 별로 뭐해? 야 고맙다야. 아니 고맙다야. 어 섀도우 다이브? 섀도우 다이브. 안타깝지만 제 수중에 노말 타입이 없네요. 어차피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나올 때 때리자. 오 기술 이펙트 봐 멋있다. 좋아 아주 적당해 아주 잘했어. 일단 마비를 걸면 좋을 텐데 일단 다크볼을 써볼까요? 하나 어우 드래곤 크루 아픈데? 많이 아픈데? 한 번 더 가라 다크볼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았다. 신난다. 기라티나를 붙잡았다. 어 잡았다네. 붙잡았다가 아니네. 자 레벨업. 좋아요. 기라티나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. 닉네임 패스. 자 이렇게 기라티나까지 잡았어요.